안녕하세요, 공주님들. 오늘은 꾸안꾸룩을 준비했는데요. 저는 161cm에 67kg입니다. 시작해볼까요? 첫 번째 룩부터 너무 편해 보이죠? 이 맨투맨 핏도 딱 좋고 포인트가 깔끔해서 여기저기 잘 어울리더라고요. 어깨선이 내려와 있지만 세라카라가 잘 잡아줘서 너무 부해 보이지 않고 카라에 들어간 라인 두 줄이 은은하게 예쁘더라고요. 저처럼 밴딩 스커트랑 매치하면 편하면서도 은근히 신경 쓴 듯한 룩을 만들 수 있는데요. 스커트 주머니가 일자로 되어 있어 디테일이 살아있고 앞 트임으로 활동성은 편하지만 너무 벌어진 트임이 아니라 다리가 잘 드러나지는 않아서 자주 손이 갔어요. 밴딩이지만 리본으로 허리끈 조절과 동시에 포인트 주기 좋아요. 저는 톤온톤 느낌으로 색감을 정하고 쨍한 비비드 컬러 고스트 캡으로 포인트를 살려줬답니다. 에코백을 가볍게 매주고 뮬 스니커즈로 세련됨을 더해주면 꾸안꾸 첫 번째 룩 손쉽게 완성! 두 번째 룩은 굴림 기본티로 준비했는데요. 이게 진짜 쫀득 찰랑한 원단이라 입었을 때 기분이 너무 좋아요. 은행이 시원하게 퍼져있어서 저같이 목잡 얼큰이들에게 체형 커버하기 좋고요. 아랫단도 옆은 짧고 밑단은 둥글게 긴 티셔츠라 기본이지만 아랫배도 커버되면서 날씬해 보여요. 기본티 입으면 더 뚱뚱해 보이고 안 어울리시는 분들은 꼭 이거 한번 입어보시길 추천해요. 진짜 매일매일 손이 가실 거라고 장담합니다. 요즘 카고 팬츠 인기 너무 많더라고요. 컬러감 이쁜 트레이닝 핏으로도 준비했어요. 기장감이 너무 길지 않은데 밴딩이라 입었을 때 정말 편해요. 무릎 쪽 카고 디테일로 심심해 보이지 않고요. 티랑 깔맞춰 입어주면 마치 세트 같기도 합니다. 이 아래 둘 다 기본인데 너무 추리해 보이지는 않으면서 체형 커버는 확실히 되죠. 아까 썼던 고스트 캡에 기본 운동화를 신고 작은 미니백 하나 들어주면 엄마의 이지웨어 끝! 이번 룩은 꾸안꾸 중에서도 조금 더 힙한 느낌을 더해봤어요. 투지퍼 상의인데요. 양쪽에 배색 라인이 들어가 있어 상체 공간에 나눠져 슬림해 보여요. 라인도 그냥 라인이 아니라 스티치 디테일이라 포인트가 된답니다. 기장감이 짧지 않아 많은 노출은 싫지만 조금은 유행 따라가고픈 통통이들에게 딱이에요. 오픈해서 얇은 아우터로 레이어드 하시기도 좋아요. 사이즈도 두 개나 있어요. 카고 팬츠는 아까는 트레이닝 스타일이었다면 이번에는 바스락 질감으로 준비했는데요. 요즘 바스락거리는 팬츠도 많이 입으시더라고요. 이건 컬러감이 진짜 너무 예뻐요. 밝은 색으로 봄에 딱 포인트 주기 좋을 것 같아서 준비해봤습니다. 다 좋은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하비 체형이나 더 통통하신 분들께는 추천드리지 않아요. 공격 반까지 예쁘게 입어 주세요. 백도 보부상분들에게 너무 강추드리는데 바깥에 에어팟 카드 케이스까지 있어 완전 실용 만점이에요. 나이키 범고래 슈즈와 함께 캡 써주시면 기본템이지만 디테일 컬러로 힙한 느낌을 가미한 홍대 꾸안꾸룩입니다. 요즘 테니스 많이들 치시죠? 운동 갈 때, 한강 갈 때 스포티한 룩은 필요한데 너무 추리닝은 싫은 분들께 추천드려요. 개인적으로 입었을 때 핏이 깔끔하고 가운데 라운드 로고 패턴도 세련되어서 좋았습니다. 스커트는 밴딩이고 안쪽에 속바지가 내장되어 있어요. 짧아도 활동성이 좋답니다. 세트로 입으셨을 때 가장 베스트지만 무지 컬러감의 기본 그 자체이기 때문에 따로도 활용도가 좋아요. 한 가지 아쉬웠던 점은 맨투맨이 조금 오버핏에 넉넉하다 보니 어깨 깡패이신 분들은 상체가 부각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세트로 입었을 때 느낌이 정말 마음에 들었기 때문에 업강인 저는 품고 가기로 했습니다. 여기에 시스루 반스타킹을 신어주시면 과하지 않으면서 딱 예쁜 코디가 완성돼요. 굽있는 어글리 슈즈 신어주고 마찬가지로 라운드 로고가 들어간 캡을 쓰면 마치 완성된 세트 맞죠? 운동 물품들을 넣어 다니기 좋은 스퀘어백을 들어줄게요. 이게 진짜 꾸안꾸룩 아닐까요? 자, 진짜 어느 상황에서나 입을 수 있는 꾸안꾸 갑니다. 같은 굴림티인데 이 친구는 후드가 달렸고 단추가 있어 브이넥처럼 오픈해서 입기 좋아요. 기본템보다 조금 더 포인트 있는 아이를 찾고 있다면 이 친구를 추천합니다. 원단 역시 찰랑 쫀득이라 말해 보여요. 허리 라인도 훨씬 날씬해 보인답니다. 특히 컬러감이 살짝 톤다운된 파스텔 톤들이라 참 예뻤어요. 하의는 트레이닝 쭈리 스타일의 기본템인데 주머니가 양쪽에 있어 가방 없이 다니기도 아주 딱이에요. 밴딩도 짱짱하니 잘 늘어나고 기장감도 애매한 기장감이 아니라 좋았어요. 너무 추리해 보이지 않는 기분이라 핏두루 맞두루 입기 좋으실 것 같아 꾸안꾸룩의 핏. 저는 스크런치 사용해 한쪽으로 머리 묶어주고 리본 포인트인 백을 가볍게 걸쳐줬습니다. 스니커즈 딱 신어주면 코스트코 가서 장보기도 편하고 그렇다고 누구한테 부끄러울 일도 없는 정말 대박 꾸안꾸 완성이에요.
아 너무 꾸안꾸라 내 스타일 아닌데 싶을 분들을 위해 크롭 가디건도 한번 넣어봤어요. 돌진아시와 물결 가디건이 세트고 가디건 넥라인이 아주 넓어서 저처럼 이렇게 위에만 닫아서 입어주셨을 때 나시도 살짝 보이면서 가장 예쁜 아이템이에요. 조금 타이트한 편이라 66 반 사이즈까지만 추천드립니다. 컬러감이 아주 예쁘고 꾸안꾸지만 안 꾸민 건 아니니까 그래도 조금 코디에 신경 쓴 느낌을 주고 싶을 때 추천해요. 팬츠는 일자핏으로 정말 기본 중에 기본. 스키니는 싫고 지퍼선 부담스럽고 적당히 커버되면서 편한 바지 없나? 할 때 추천하고 싶은 바지예요. 여기에 크로스백 하나 매주고 구청으로 사과머리, 구비는 운동화를 신어줄게요. 마지막으로 헤드폰까지 장착하면 데일리한 꾸! 안꾸 완성입니다. 이번 룩은 인기 많았던 골지 가디건의 후드 버전을 가져왔어요. 투지퍼라 역시 체형 커버하며 다양한 모습을 연출하기 딱 좋고 이 골지 가디건이 굉장히 부드러우면서 또 신축성이 좋아 잘 늘어나는 재질이라 체형 구애 없이 입으시기 좋으실 거예요. 지퍼는 처음에 좀 길을 들어주셔야 입기 편안합니다. 후드가 있어서 심심하지 않고 컬러감도 정말 파스텔리하고 포근하게 예뻐요. 이너로는 요즘 매번 잘 입고 있는 캡포함 나시를 입어주었고요. 하의는 트임이 포인트되는 빅밴딩 와이드 팬츠를 선택했어요. 이번 꾸안꾸 룩은 실루엣은 정말 기본템인데 컬러로 봄 느낌을 내는 것이 목표였거든요. 이 하이 역시 컬러감이 다른 바지들이랑은 좀 달라서 하나쯤 갖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운동화 딱 신고 역시 실버 컬러를 포인트로 선택해 들어주었습니다. 사실 안꾸 또는 꾸꾸꾸만 취급하는 저는 꾸안꾸가 가장 어려운 것 같아요. 오늘은 공주님들의 필요성을 생각해 기본템 위주로 편한 코디를 들고 왔는데 어떠셨나요? 피드백은 꼭 영상 댓글로 달아주시면 더 좋은 아이템 추천과 영상으로 가져오겠습니다. 오늘도 자신을 사랑하는 하루가 되세요. 또 만나요.